스포티비 프리시즌 풋볼 요코하마 대 뉴캐슬.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펜싱, 아 정말 대단합니다. 종주국이라 자처하는 프랑스에서 아주 화려한 경기력을 뽐내면서 금메달을 차지한 우리 남자 사브르 대표팀 참 대단합니다. 2012 런던, 또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단체전 3연패인데요. 펜싱은 항상 유럽과 북미 국가의 전유물이다 이런 인식이 여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중국, 일본이 또 뒤에서 쫓아와도 이런 인식이 유럽과 북미 국가들 사이에서 있는데 확실하게 깨준 것 같습니다. 또 4강에서 프랑스는 뭐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격마다 우리의 공격이 성공하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선수들이 피스트 벗어나서 심판진 항의하고 또 벤치에서도 감독들이 또 심판들을 향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자신의 경기력에 집중했고요. 결승에 올라서 또 헝가리 상대로 30대 29까지 좀 접전이었는데 이때 등장한 비밀병기 도경동 내리 5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처에서 정말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 앞두고서 베테랑 김영환과 김준호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고 또 새로 합류한 박상원, 도경동이 과연 재기량을 보일 것인가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상우, 구본길과 아주 잘 섞여서 성공을 했고요. 맏형 구본길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이지만 남은 선수들로만 봐도 앞으로 10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경기 끝나고 두 달 먼저 전역하게 된 병장 도경동 또 구본길 선수가 스포티비 뉴스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었습니다. 군 문제는 솔직히 하나도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어차피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군 그런 걱정은 원래 하나도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멤버로 저 말고 지금 이 세 명의 멤버로 LA 올림픽까지는 무조건 가능할 것 같다고 더 이상도 가능하지만 지금 세대 교체가 너무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저희 대한민국 모든 실업팀, 대학부 모든 선수들이 저희 파트너로 도와줬거든요. 거의 20명 가까이 선수들이 다 진천에 들어와서 같이 파트너를 해줘서 그 선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목표를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자기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다를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역시 펜싱과 마찬가지로 세대 교체를 하고 파리에 온 배드민턴 혼합 복식 4강에서는 우리끼리 또 만나게 됐는데 서승재 최유정조 또 김원호 정나은조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배드민턴은 2012 런던 대회부터 2020 도쿄 대회까지 3회 연속 노골드였습니다. 동메달 1개 겨우 따서 자존심의 상처를 상당히 크게 입었는데 그래서 이번 대회가 정말 중요했던 것이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우리가 좀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잇는 것이 중요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자 단식은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만 우리 혼합복식도 세계 정상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서로 분석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결승에 올라갈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진다면 지난해 세계선수권 2관왕 차지했던 서승재 선수조가 좀 잘하다 보니까 함께 호흡이 좋은데 조금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대단한 양궁, 이제 개인기량 싸움입니다. 남녀부 모두 개인전에 돌입을 했는데 이우석, 김우진, 남수현 선수 모두 16강에 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끼리 8강 이상의 무대에서 좀 만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아 그리고 김우진 선수와 64강에서 겨뤘던 차드의 이스라엘 마데 선수에 대한 그 팬들의 격려가 쏟아지고 있죠. 그 화살 하나가 1점에 꽂히는 바람에 너무 허무하게 떨어졌지만 제대로 장비 갖추지 못하고 독학으로 올림픽에 온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차드 선수가 3명이 출전했는데 그중 1명이고요. 올림픽 정신 중 하나가 바로 이 도전 아니겠습니까? 기본 정신을 마다에가 잘 보여준 것 같은데 마다에가 앞으로도 행복한 양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이었습니다.